청어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야옹이와 흰둥이, 일진의 크기, 나고역은 복귀기 등으로 힐링 웹툰계의 한 획을 여러 번 그으시고 최근 전수툰에서 다리 위 차차를 성공리에 완결하신 윤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 30초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롱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황 있으세요? 눈이 왔어요. 아, 근데 진짜 갑자기 폭설이었죠?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녹음하는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올해 첫 폭설. 폭설. 그날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네. 그 정도로 눈이 오면 이제는 운전이 좀 겁나요, 저도. 아, 운전은 겁나죠. 운전해보셨어요? 아, 오늘 해서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운전 안 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네. 저는 차가 출발할 때부터 옆으로 가가지고. 무서워. 근데 무서워, 저도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없어지고 있어요. 이 오르막길 오를 때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죠. 핸들과 무관하게 움직이니까. 술 먹고 나면 제 몸이 그렇거든요. 그 기분 알지, 익숙하지. 난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맞아요. 옆머리를 부딪혀 이런 느낌. 그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차로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이제 슬슬 폭설의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저의 근황은요. 목디스크 확진을 받기 위해 MRI를 찍고 왔어요. MRI 무섭다. 하, MRI. 근데 MRI가 네. 제가 MRI 되게 익숙하거든요. 많이 찍어보셔서요? 그 비싼 거를. 허리 아프셔서. 네, 허리 디스크. 디스크라는 게 되게 갑자기 디스크 환자가 많아진 이유가 누구는 이제 회사 생활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네네. MRI가 개발돼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 또 있잖아요. 갑상선 암. 그것도 있고. 네네. 암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 의료가 발달해서 암을 발견하는 게 많아진 것뿐이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MRI만이 디스크를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정황진 거예요. 마치 블랙홀의 흔적을 쫓는 천문학자 같이. CT, X-ray 이런 거는 이거 디스크 같은데 뭐 이런 느낌. MRI는 딱 눈에 보여요. 디스크가 보여. 아, 이렇게 조금 어긋나거나 뭐 튀어나오거나 튀어나왔다. 이거 딱 보여요. 어딜 누르고 있자. 딱 보여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의심되면 MRI를 찍죠.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 번 찍었는데 무지하게 시끄럽잖아요. 저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 MRI 찍으러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쿨쿨 자거든요. 주무실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허리는 숨을 쉬거나 뭐 침을 삼키거나 한다고 해서 허리 부분에 MRI가 이렇게 막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목 디스크는 목을 찍잖아요. 숨만 크게 쉬어도 이쁘게 안 찍힌다고 되게 걱정해요. 그 기사님들이. 침도 막 삼키고 꾹꾹 삼키면은 흔들린대요. 가급적이면 목 부분을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 전 들어가서 잤죠. 그리고 나왔더니 역대 최고의 환자였다. 당신은 정말 아주 예쁘게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촬영 없다 이러면서. 그럼 또 약은 안 하게 잘 칭찬받으셨어. MRI 잘 찍었다고 칭찬받고 앉아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다시 가면 몇 번 경추가 어떤 모양새인지 낱낱이 밝혀지겠죠. 그러게요. 겁납니다. 겁난다 진짜. 하여튼 오늘 저희 근황은 폭설과 디스크네요. 네. 근황을 하면 할수록 기쁜 게 없지? 기쁜 게 없다고요? 눈 기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젊으시군요. 군인 이후로 눈이 아 그치 눈 좋죠? 내 근황은 별로였네. 여러분들 폭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올라오나 이게? 그럴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네. 지난 혹시 새해가 지난 다음에 올라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만 나 이거 세볼래. 1월 18일 날 올라간다고요? 네. 야, 1월 18일이네요. 오. 크리스마스는 기억에도 안 남겠다. 그러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새해도 이미 2주 넘게 지나? 받으셨어 복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의 롱터뷰는 1월 18일에 올라간다고 하니 새해에 계획하고 계신 모든 것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다. 아니 왜 자꾸 부정적으로 뭐 그러세요? 금연, 체육관, 다이어트 뭐 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실패로 돌아간 때쯤이네요. 새해가 시작되고 18일이면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요즘 이종범 작가님께서 1화를 완성하셔서 지금 되게 피폐해져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정
자연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네요. 무슨 계획을 쓰든 뜻대로 될 것 같아? 아이, 뜻대로 아 그러면 돼. 이미 1월 18일이면 작가님의 작품도 1화가 올라간 이후인가요? 그럴 리가요. 아 아니에요? 1월 둘째 주 화요일날 편집회의 내는 게 목표인데요. 아 그렇구나. 더 날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의 상태는 무시하시고요. 희망찬 1월 달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럴 수 있다면. 자, 오늘은 나 그만 삐뚤어져야지.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죠. 언제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손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네. 이분을 모셨더니 한 분이 같이 이제 초대가 돼서 오셨어요. 오늘의 주인공 야옹이와 흰둥이. 아 내가 진짜 보면 많이 울었다. 맞아요. 저를 많이 울렸다. 네. 하긴 지구상의 남자 중에 저를 울린 사람으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울렸네요. 윤필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명 말고 본명도 괜찮아요. 본명은 윤성필이고요. 그렇죠. 본명을 쓰려다가 네. 본명 쓰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그냥 윤필이라고 성자를 빼고 정했는데 네네. 의미가 괜찮더라고요. 네. 다 잘 지었대요. 필명을. 네. 뭐 그죠. 필독. 필독. 윤필이 뭐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 아, 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윤채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글을 좀 다듬는 네네. 거. 윤색할 때 윤, 윤필. 그럴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얻어 걸렸어요 지금. 아, 멋지다. 그래가지고 아. 좀 운이 좋았죠. 네, 여러분 이 윤필 작가님이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작가 남 지구상의 남성 중에 절 제일 많이 울렸네요. 야옹이와 흰둥이 흰둥이 시리즈에서 다 여러분 울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함께 오신 분은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절 많이 울린 남자. 다른 의미로 울리셨나요? 분해. 최근에 함께 다리 위 차차를 완결하셨던 완결하신 파트너시죠. 롱터뷰 최다 출연자 재수 작가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그러니까 재수 작가님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근데. 네 맞아요. 이종범을 막 깐다. 아, 신난다 이러면서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오셨으니까 본격적인 롱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근황. 근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다리 위 차차 얘기일 텐데 네. 그 작품 끝낸 소감부터 해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윤필이라는 작가의 일대기를 훑을 때 역시 같이 일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가 문제다 이런 거. 중간중간 함께 좀 이렇게 윤색해주러 귀한 걸음 해주신 재수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났죠? 다리 위 차차. 그게 후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번 주 일요일 이게 녹화 시점으로 하면 12월 8일인가 9일인가 지금은 며칠 안 됐어요.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완결한 지 이제 한 달 좀 한 달 조금 넘 한 달 반 그 정도 됐죠. 됐는데 잘 쉬고 있어요. 잠도 많이 자고. 두 분 다? 예. 재수 작가님도 쉬고 있어요? 네, 저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자고 먹고 게임만 했어요. 쉴 때 게임. 쉴 때 두 분 뭐 하세요? 게임하고. 그 뭐 두도 뭐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요약하면 게임만 한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작가님들도 뵙고 못 봤던 친구들도 보고 청소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달 후 이 방송이 올라갈 때를 가상으로 상상해 보시면 1월 18일 1월 중반입니다. 그때는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완결한 지 한 달 반. 전 지금 그 설악산 사냥 보호 뭐 캠페인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왜 안 쉬어요? 안 쉬고 계시네요. 근데 진짜. 그거는 약간 연재 기점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 데뷔는 2010년에 했는데 만화 이제 그려야지 한 것까지 하면 이제 10년, 11년 뭐 넘었는데 거의 제대로 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지나고 나를 돌아보니까 네. 끝날 때쯤 전에 한 몇 달 전에 또 뭔가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해서. 이게 하나 마무리되면 또 그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 가질 수가 좀 있더라고요. 야. 굉장히 성실하시네요. 근데 그게 불안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그 이종범 작가도 조금 뭐 재수 작가도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늦어요. 이게 약간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방황과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한 거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내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이렇게 재능 많은 분들도 많고 네. 또 이게 이 일 자체가 어제 잘해도 오늘 잘하리란 법이 없잖아요. 내 자리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했는데 요즘 딱 느낀 게
그러다 보니까 작품들이 좀 설익은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겸손하다, 또 겸손하다.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다리의 차차는 괜찮았다. 제가 지금까지는 작품을 100%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주변에 막 좀 신경 쓰는 일도 있고 그래서 한 70-80% 네. 전력을 다해서 작품에만 했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걸 또 시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차차 할 때는 이제 그 전에 다른 걸 할 듯 하기도 했었지만은 요 할 때는 요 한 작품만 했기 때문에 더 집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진의 크기 뭐 이런 건 이제 설렁설렁 했는데 주명 하나 듣고냐? 그때도 열심히는 했는데. 아 네네. 주명 듣고 있어. 그것도 했다가 다른 그거 또 그때 또 다른 뭐 통일부랑 청둥아 진정이도 하고 네. 아 맞아 맞아 그 또 뭐 바부기도 하고 겸쳐서 했어요. 네. 근데 다리 차차만큼은 차차는 하나만 죽겠죠. 아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다리 차차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는 사실 뭐 이걸로 뭐 대박을 진짜 돈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을 원래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건 대박 욕심이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작품 네. 자체만 집중하자. 어렵더라고요 작품이. 함께 본 네.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수 작가님? 아니,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네. 그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저기 미팅을 했거든요. 굳이 뭐 만나면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로 트집 잡는 식이었고. 아 그래요. 네, 형이 이야기 전체를 막 만들어 오시면 제가 계속 꼬치꼬치 깨물었어요. 막 연대표를 달라 내가. 와, 연대표. 지금 이 시점이 과거냐 미래냐 뭐 해가지고 계속 꼬치꼬치 따지면서 형도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보신 거죠. 아 그지 그지. 네, 그래서 형도 계속 그 세관이나 이런 것 설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딱 이거 왜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두리뭉실 얘기하시다가. 이거 그냥 넣었어 하시다가 나중에 아, 형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을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네. 형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막 탄탄해지신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치밀하게 작업을 안 해요. 이게 좀 중구난방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와 끝은 딱 정해놓고 하거든요. 중간에 주요 에피소드는 정해놓고 연재를 한 1년 뭐 2년 하다 보면 바뀌잖아요. 네. 그죠. 나도 나라는 인간도 그쵸, 바뀌고 그쵸. 하다 보면 작품도 바뀌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 치밀하게 짜질 않아요. 또 그렇게까지 또 성격이 못 돼서 아이디어는 이렇게 생각은 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설계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때 허점 같은 것도 이게 약간 SF니까 네. 저도 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약간 편집자처럼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처음에 저도 약간 당황을 해요. 들을 때는 뭐 내가 뭔가 변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이런 말을 듣다가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진 않아요. 않은데 이제 네. 듣다가 아 그런데 왜냐하면 아 그러네 생각해본 적이 없네. 약간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좋은 파트너다. 그러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보완이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다가도 주고받으면서 또 이게 튀어나오고 다듬어져요. 정리가 되죠. 그 와중에 둘이 싸운 적은 있나요? 없죠. 싸움. 없어요? 네.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형이 당황을 하시지 반격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유필 작가님이 네. 스폰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도 싸울 줄 알아요. 싸울 줄 아는데 나도 이게 성격이 있어요. 근데 유필 작가님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그럼 좀 봤어요. 근데 이게 예수 작가는 이게 뭐 트집을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순수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독자 입장으로서 협업자로서 또 편집자로서 편집자는 본인이 의식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또 유심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 성격인 또, 것 같아요. 약간. 아, 또 같이 일한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진행하는 사람은 좀 흥미를 잃습니다. 아니요. 잘했겠지 뭐 둘이. 이게 협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간질하는. 어, 그렇지. 거기 장단의 이간질인. 그 칸비 황영찬 작가 편을 보면 굉장히 그 재밌어요. 그거는 라면 스프 맛인데. 약간 애증의 관계. 여기는 그냥. 혹시 두 분이 친구 그,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도 형동생이에요. 아, 형동생이면 잘 안 싸우는데. 그렇구나. 거기 잘 싸워요. 여기도 이제 그 깊은 맛이 우러나는 차다. 아주 다리비 차차 제목도 차차니까. 야. 차차. 그... 이게 뭐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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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당황했어. 꼰대가 될 수 있는. 미팅하면 항상 반응이 형이 야 아니면 그거 생각 못. 이게 말투에서 느껴지잖아요. 좀 아니요. 느긋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속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관되시고 그래서 항상 포기도 적어놨는데 되게 포근하게 대해주시고 반응도 항상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예리하고 좀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질문을 해도 아 그랬나? 야, 그런 질문 한 적 있었나? 역시 그릇이 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은 좀 걸러감사 하죠. 아, 안 하죠. 그러니까 안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종훈 작가한테 하는 거랑 저한테 하는 거랑 다를 거라고 분명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나 내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너 뭐 형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저한테 안 그래요. 지금 세상 다정하죠. 그러니까 나랑은 좀 친해지는 시기가 좀 이제 초반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가님들 중에서 작품과 닮은 작가가 있고요. 오, 네. 그렇지 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깊게 알게 되면 다 그 작가들이 작품에 담겨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너무 그 작품과 좀 다른 결을 가진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윤필이라는 사람은 저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하고 있는 작품같이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야옹이도 흰둥이도 왜요? 지금 죄수랑은 실컷 꽁냥꽁냥 해놓고 저는 저만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뻘쭘해요. 아 그래요? 좋은데 제 특기예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못 견딜 때까지 칭찬해야지. 좀 아프시더니 좀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닙니다. 좋은만 하고 있잖아. 내가 기억하던 이종범 작가는 네. 굉장히 포근한 포근하고 다정하고 방송을 하면서 약간 좀 잘못 발전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정말 자기 작품을 자기 그 삶 같이 그리시는 분이다. 야옹이 흰둥이 시리즈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윤필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다리 위 차차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이제 두 사람에게 어떤 작품이었다 나에게라는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필자가 롱탭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 끝낸 작품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롱토브를 들어갈까 하는데 두 분 각자 차차는 나한테 어떤 작품이었던 것 같다. 한 문장으로 하기에 좀 어렵네요 이게. 권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다.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멋있게 요약은 못하겠는데 이 작품이 막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다 최고 작품이다 이런 얘기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고 다 다른데 그냥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이걸 재밌게 봤던 분들한테 후기에도 좀 적었지만은 작은 즐거움이라도 주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전의 작품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셨잖아요. 약간 근데 예전에는 조금 약간 일차원적인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작품은 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왜냐면 아직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약간 상상해보는 것들이 많았지만 맞아요. 지금의 모습이 기반이 돼서 미래에 발현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관계없을 것 같지만 지금의 것들이 쌓여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좀 생각해볼 거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네, 하면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 예, 좀 보면서 좀 인간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작은 거리를 하나 주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수 작가들은요? 저는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이걸 하는 이유가 저한테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네. 끝까지 완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아니죠? 그럼 돈이니까 처음에 생각했어요. 돈이니까 중요하지 돈 중요하지. 돈이니까 돈은 아닌 것 같고 뭐 인기 명예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하나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한테는 의미였어요. 의미. 의미. 이 작품의 의미. 이 윤필 형이 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 이 의미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예, 이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 그거 하나 보고 했고 그거를 마무리 지은 시점에서 저랑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저한테는 그렇구나. 그런 작품입니다. 아,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지구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결한 작가거든요. 그거 너무 부럽고 제 입장에서 홍쌤 입장에서도 뭐 다리 위 차차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예, 영업했죠. 네. 들었어요. 그것들. 네. 아, 들으셨어요? 잠이 안 네. 왔어요. 그 듣는데. 설레서. 네. 아,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홍 쌤이 네. 얘기해 주는 게 대단한 영광이죠. 이게 보니까 아이고.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묘한 얘긴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저에게는 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로 제가 어떻게 즐겼냐도 중요하지만 제 주변에 만화를 영업을 많이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리 위 차차 제 아내는 원래 받고. 감사합니다. 영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웹툰이 이제는 안정적인 매체가 됐다는 느낌이 조금 들면서 성공에 대한 공식과 대중 독자들의 기호도 어느 정도 정해진 느낌도 듭니다. 이런 맛은 반드시 성공해. 이런 맛은 안 팔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대중의 기호를 예측하고 그리는 작가들은 늘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꼭 그렇게 자극적인 기호에 맞는 작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먹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작품이라는 그쵸. 확신은 들어요. 확실히 어떤 종류의 온기를 줄 만한 음식이라고 느끼고 그게 필요한 독자들에게는 꼭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는 작품인데 최근에 끝나셨다고 하니까 꼭 한번은 듣고 싶었습니다. 정리하는 얘기를. 저도 하나 더 있는데. 네, 뭔데 뭔데. 이 들어갈 때 이 작품은 왠지 연필로 끝까지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 중간에 네. 중간에 그거 봤어. 나 후기 열 번 봤는데. 아 후기에다가 적었죠. 네, 그것 웃기죠. 좀 약간 좀 웃기려고 좀 과장한 것도 있는데. 겁나 후회했다면서요. 웹툰을 연필로 연재를 할 때 이게 솔직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지 않아요. 송곳 아니야? 송곳 연필 아니야? 송곳이요? 디지털 작업 같이 했을 거예요. 송곳은 수채화로 한 작품도 있긴 했죠. 수작업 느낌의 디지털 작업일 거예요. 야, 송곳은 제가 옆에서 네. 봤잖아요. 그 연필인 척 하는 디지털. 아 그래요? 아닌가? 옛날 맞아요, 백도 씨는 연필 연필 브러시에 대해서 아닌가? 같이 얘기도 아, 많이 했어요. 백도 씨는 그 웹툰이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 근데 연재 웹툰 주간 연재 웹툰을 연필로 그려서 그 완결까지 가겠다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약속을 야옹이 행동이 있었잖아 야옹. 아, 네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형의 작품을 이야기를 그 전작이 그런 아트웍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형의 어떤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저도 같이 제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는 식으로 네. 한번 이 단계를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는 뺏겼지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아니 옆에서 이렇게 딱 작업하는 걸 봤는데.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막 굉장히 120% 막 힘들게 했어요 작업을. 근데 갈수록 공정이 점점 생기고 그치. 익어지면서 되게 기대되는 게 요거 완결을 1년 넘게 딱 했으니 다음 작품 할 때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뭔가 껍질을 아이고. 벗겼어요. 제수자가 차기작 진짜 너무 기대돼요. 네. 아유 어떤 걸 그리냐. 오늘 둘이서 무슨 미리 말. 오늘 엄청 훈훈해요. 너무 기대된다. 이게 무슨 매기는가 모르세요. 네. 그래서 깨달은 게 몇 개 있어서 웹툰 네. 스쿨 청취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뭔데 네. 이게 주간 웹툰 연재를 함에 있어서 연필 작업을 했을 때 네. 채색이 들어가지 않는 연필 작업을 네. 했을 때의 가장 장점은 어시가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배경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어시를 네. 못 쓰죠 일단 그게 못 쓰기도 하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네. 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케치 과정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뭐 투시나 형태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작화가 망가지지 않겠죠. 작화 일관성은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과정까지가 힘들지만 마감이 닫혔을 때 그 과정만 넘어서면은 순식간에 나머지 과정은 순식간이에요. 좀 더 효율성이 예, 높아지는 거죠. 스케치가 한 3, 4일 걸리면 뭐 작화에서 완성까지는 하루면 끝날 수 있어요. 아 공정의 해보니까. 배분이 좀 달라지겠네요. 네 해보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보니까 디지털로 먼저 시작하고 아날로그로 마무리하는 네. 마지막은 편집은 뭐 스크롤 편집은 하지만 그 또 좋은 점 하나는 뭐 계속해서 연필을 손으로 만지고 막 손으로 문지르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없지만 네. 정서적으로 상당히 계속 도움이 돼요. 마감에 반복되면 지치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뇌를 속이기 제일 좋은 건 냄새나 촉각이 있거든요. 시각만 쓰게 되면 사실 좀 그런 게 없는데 촉각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중요하죠. 작업을 하면 계속 뭐 자판기를 두드려서 다음 그렇죠. 발로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손으로 종이를 넘기고 그렇지. 옆에 쌓이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뿌듯함도 있고 그림을 그린다는 즐거움도 계속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더 있네요. 아주 좋은 거. 원화가 남잖아요. 아, 그렇네요. 다 돈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돈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니, 그러면 문화적 자산이죠. 그냥 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지. 아니, 문화적 자산이죠. 네. 나 왜 딴 이 사람들도 만나면 속물같이 되지? 아니, 늘 원활한 얘기하면 돈으로 인간은 모두가 하시더라고요. 상대적 선물 아니야. 아, 원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문화적 자산이죠. 그거 네, 예전에 네. 딴 얘기인데 제가 한 2014년 14년 재미랑 생겼을 때 네. 그 개관 명동이. 전시하는데 그 담당하는 작가님이
제 작품이랑 뭐 다른 작가님들 그 전시하려고 하는데 큐레이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다 몇 군데 뭐 하이건 작가님 돌고 뭐 몇 군데 들었는데 웹툰이니까 전시할 워낙 없대요. 워낙 없어요. 네. 디지털 프린트 몇 장 갖고 왔는데 A4에다 이렇게 밑그림 뚝뚝 쌓은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스캔해서 했었거든요. 네. 뭐 서툰 그림이지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있다. 네. 피지컬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원화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귀한 웹툰이 됐네요. 지금 거의 시작하고 30분 동안 이 다리 위 차차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스툰에 가셔서 저희 맨날 방송 사이에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저스툰. 저스툰에 좋은 만화가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다리 위 차차하고 PTSD였어요. PTSD도 좋았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다 지인이다. 반칙이에요. 의리대에 봤는데 작품 때문에 계속 보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원고 들어가도 맞아요. 재미없으면 안 봐요. 1화는 봐주지. 근데 2, 3화부터는 작품 자체가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작품. 여러분 다리 위 차차 한번 가서 봐주시고 지금부터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지도를 좀 점잇기를 해볼 텐데요. 윤필 작가님 10년 좀 넘으셨잖아요. 예. 저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죠? 좀 이종우 작가님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본인 기억 못하더라고요. 잠깐만, 나 불안하다 또? 아니야, 갑자기. 아주 재밌는 얘기. 이상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진흥원에 처음 입주했을 때 저도 이제 무명이었고 네. 이종우 작가님도 이제 뭐 그때 투자의 여왕 했었지만은 그래도 웹툰은 안 하셨었는데 그때 거기서 밥도 먹고 숙식을 했거든요. 그렇죠. 돈을 아끼려고 저는 작업실에서 먹고 자고 꽤 오래 했어요. 맞아. 몸이 안 좋았어요. 이종우 작가님도 몸이 그때 망가졌어요. 그러셨겠어요. 작업실에서 다 하시면. 그치, 가지고 설거지 탕비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밥을 해먹으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해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거지 줄이 있잖아요. 네. 설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그릇을 또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거기서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를 안 해요. 다들 인사를 안 하더라. 인사를 안 하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인사를 딱 하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 이렇게 고마웠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저 카툰 사람이니까요. 부모 쪽에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나는 정네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아, 이 사람 되게 참 착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나는 다가가는 사람. 아, 저는 저쪽에 있는 뭐 누구라고 합니다. 인사했는데 아 다음에 한번 뭐 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누가 봐도 그냥 하는 말이네. 그랬나 봐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책이 나와서 선물 그때 처음 봤었는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책 받았을 때 이미 영희와 흰둥이를 되게 좋아하던 때였을걸요. 예,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전에 할 때는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 아, 나 되게 뻔뻔스럽구나 이렇게 하는데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참 성격이 좋았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 그때 봤었어요. 네. 그때 저도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져서 아 그래 누군가를 봤을 때 이렇게 반갑고 아 사람이다 인사해야겠다. 아무튼 그게 벌써 이제 그거 오래됐어요. 이제 10년 됐죠. 이제 2008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2009년인데 네. 9년 가을인가 그래요. 10년 돼가죠. 그때부터 시작하면 좀 아까워요. 그 전부터 가볼래요. 왜냐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지망생들 같이 대학 때부터 전공해서 20대 초중반에 데뷔를 꿈꾸는 분들보다 훨씬 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이 늦게 시작했죠. 그러면 만화를 처음 그리신 건 언제부터인데요? 만화는 뭐 만화책은 제가 저때 그 두 분 얘기하던 것 들었었는데 저도 6살 때 보물섬 아 보물섬이요 그때 처음 네. 보고 아 이게 뭐지 만화인지도 모르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명랑만화 좋아했거든요. 아. 윤승윤 선생님이나 윤 선생님 윤준환 선생님 윤준환 선생님 깍두기 반장님 참깨밭 들깨밭 그 혹 막 커지고 아, 맞아, 네. 맞아. 둘리도 좋아했는데 오히려 약간 그런 명랑 만화도 좋더라고요. 네네. 꺼봉이 깍 뭐 꺼봉이는 또 너무 옛날 거였는데 그쵸. 그때 80년대 또 이제 전지부 또 뭐 하나 나왔었어요. 그 1,500원짜리로 이렇게 뭐 많았죠. 그때는 길창덕 시리즈 해가지고 맞아. 정말 많았죠. 그때는 똑순인가 뭐 이상한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특이한 게 많았어요. 꺼봉이도 있고. 저는 꼬라기. 저는 그 발명왕 공수거하고 요철 발명왕 이런 거 좋아했고요. 그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너무 옛날이죠. 네. 아, 태어나기 전 만화인데 맞아. 재밌어요. 대부분. 재밌죠. 상상력도 좋고 그래서 막
보고 그랬어요. 막 맹꽁이 소당 같은 것도. 근데 어른들이 또 맹꽁이 소당은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역사 교육에 이야기니까. 어려운 말도 나오고 네. 측간하면 밑에 해소편 화장실 뭐라고 무릉도원 이러니까 초등학생 무슨 무릉도원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거 막 이렇게 써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아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 학습 만화 같은 느낌이었죠. 네. 네 맹꽁이 소당. 그렇죠. 근데 재미도 있었어요. 맞아, 맞아. 절반은 그냥 순수 재미, 절반은 그 나름의 어떤 해석을 넣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 저도 좋아했어요. 그게 6살, 7살 때. 그게 아, 두 분이 비슷하죠?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혼쌤이랑 네. 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요. 아니 근데 전 좋다. 아 그러세요? 나 전 훨씬 젊게 봤는데. 제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희 비슷해요. 저 최연장자입니다. 아, 여러분 저희 다 비슷해요. 아. 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 나이죠, 뭐. 어, 그럼 맞아요. 왜 맞는 말이죠? 죽음은 죽음을 도의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6살 7살 때 만화를 보던 네. 경험은 누구나 좀 있잖아요. 그거다 이제 그렸어요. 그림 그린 거 따라서 좋아요. 그린 거예요. 예, 만화책도 네. 만들고 처음에 어디서 본 게 있어서 잉크로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A4 같은 어? 일반 종이에다가 그냥 그게 몇 살 때인데요? 그게 8살? 그때 만화를 종이 잉크로 그려봤어요? 네. 그때 아버지 회사에서 잉크를 갖고 오셨는데 제도 잉크 같은 거 말고 아, 그냥 잉크 있잖아요. 파일로트. 안 그리잖아요. 파일로트도 아니고 그냥 번지죠. 번지고 네. 어, 그치, 그치. 아 그때 딱 만화는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딱 접었어요. 표지만 그리고 그때 이도선생의 작품 중에 무슨 훈장님이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개똥벌레 네, 훈장님인가? 맞아요. 맞나요? 네. 나라라 개똥벌레인가? 저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거랑 맹꽁이소랑 섞어가지고 뭔가 구상을 해서 넣었는데 첫 두 칸 그리고 다 번져가지고 연필로 좀 그렸거든요. 아. 연필로 슥슥슥 그려다가 명랑 만화는 참 많이 그렸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원래 있는 캐릭터 가지고. 아, 그 처음부터 컷을 그리고 네. 편안한 그림체이지만 내용을 쭉쭉쭉 그려 나가는 소위 네. 그 원고의 경험은 처음 출발점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내가 극화를 좋아했으면은 더 어려웠을 텐데 네네. 명랑 맞아, 만화가 뭐 극화가 더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니라. 명랑 만화는 가독성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배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상황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탁 시작되니까 이거는 너무 효율이 좋은 만화예요. 항상 그러네. 아껴봤어요. 보물섬에서 그림 크고 멋있는 건 먼저 보고 빨리 볼 수 있으니까 명랑 만화는 맨 나중에 아껴봤거든요. 어. 아, 그 2, 3일에 여기서.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틀렸네. 내가 처음에 용소야 하고 용소야 그리기도 어려워요. 용소야 하고 드래곤볼을 보고 따라 그린 게 문제였어. 그 좀 쉬운 걸로 명랑만은 그래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윤필 작가님 오래 봐왔지만 이 느낌이 들어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정말 잘 쓰는 작가들은 만화를 그리는 순서를 보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나라 말 배울 때 처음에 말 배울 때 되게 화려하고 엄연히 좋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맘마빠빠 하거든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말하죠. 약간. 테크닉으로 치면 굉장히 초급스러운 하지만 의미는 전달할 수 있는 순서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만화를 외국어 배우듯이 했다고 여러분 말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오바마 연설물 외우듯이 한 거야. 아, 잘 그린 거 따라 처음부터 CNN 보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아, 뭐 그림도 별로고 이상할 수 있지만 컷 그리고 내용을 한번 써보죠. 이거는 회화를 배우듯이 그 나라 어린애가 말 배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화를 그리는 그 지망생 분들이 보여지는 거 테크닉 이거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원고가 안 나온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테크닉 최대한 신경 안 쓰고 그려보는 것도 네. 언어로서 만화를 배우기 좋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더 덧붙이자면 그 만화를 이제 그려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유종근 작가랑 비슷하게 화려한 그림만 따라 그리는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어. 맞아, 맞아. 그때는 만화라는 거 몰랐으니까. 근데 윤필 작가님 얘기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작화를 따라 그리는 것보다 화려한 작화를 따라 그리는 것보다 그 윤필 작가님처럼 약간 명랑 만화나 그림체가 좀 간단하더라도 그런 장르가 확실한 그치. 어떤 좀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카피를 하면 그림과 이야기를 같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버무려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현란한 그림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그림이 이만큼 했으니까 이야기는 또 이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지 그런 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필 작가님처럼 시작하시는 게 맞아. 훨씬 저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시작해보고 싶네요. 나도. 이게 근데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좀 약간 힘 빼고 그렸다고 아 이거 쉬운 그림인가 보다 하고 뭐 바스티앙 뷰에스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네네, 힘들어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야옹이와 흰둥이 좋아요. 그거는 약간 이게 좀 좋은 예는 아닌 것 같고. 왜? 그거는 제 마음대로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연달려한 게 아니라 얼굴도 바뀌어요. 처음 주둥이가 길다가 아이고. 발가락 수도 다르더라고요. 원래 둘리도 그랬어요. 네. 네. 어린이들이 말할 때요 막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막 단어로 말하고 막 그러는데 네. 의미 통하면 늡니다 말이. 그렇죠. 근데 또 멋있는 그림은 또 따라 그리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건 한두 컷만. 지금 조금 분해. 천인 28호 아니면 미스터 손. 미스터 손은 맨날 그리던 게 있으니까 안 보고도 어릴 때는 또 안 보고 그리면 잘 그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고 그 몇 컷만 그려도 손에 익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슥슥 그리는데 드래곤볼 손오공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종금이랑 저는 뭐 로더스 도전기 베르세르 그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따라 그린 거 보면 네. 야 이거 진짜 어린애가 삐뚤어져. 그런 거 사람이 그렸다 생각 안 했어. 이거는 어른이 그렸다. 아, 어른이 어린애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릴 생각도 안 했지. 그럼 사실 얘기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아무튼 임필 작가님 그 작품을 보고 따라 그리면서 만화를 공부해도 괜찮겠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명랑 만화가 없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본질부터 배워나가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임필 작가님의 지도가 꽤 의미 있는 지도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밑주약 아동 때부터 만화를 그렸어요. 그렸다가 이제 만화 나중에 막연하게 그림도 좀 잘 그렸거든요. 네. 어린이 수준이었지만 네네. 미술도 뭐 항상 성적이 좋아서 나는 미래를 한번 갈까. 왜냐면 근데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이게 눈 해보니까 정록색약이래요. 정록색약이셨어요? 많아요. 정록색 해보니까 되게 많다.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근데 옛날에는 또 고식해가지고 뭐 병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병원 가봐라 그래 갔는데 아 얘는 뭐 미대나 디자인이나 뭐 의사나 이런 건 색깔을 중요시하는 데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럼 뭐 그림은 이제 그만 그려야 되는가? 그래서 아예 저도 좀 시킨 듯 고식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림을 손 놔버렸어요. 지금 모든 문장이 평온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림을 즐겨 그리고 만화를 그리던 소년 윤성필을 바라보는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주로 어땠어요? 그림 그리니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좋아하시죠 이렇게 잘 왜냐면은 그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네. 딴짓 한다는데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했다 성실하신 만화책도 보고 오락실도 많이 오락실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아, 안경을 괜히 끼게 됐어요.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터치는 없었어요. 근데 또 이게 약간 그 집안의 어떤 친척분들이나 약간 그런 가풍대로 좀 가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예술가 집안은 예술가가 나오기가 좀 쉬운 것 같고 네. 운동선수는 보면 부모님 운동 경험 있으시면 되고 그게 좀 영향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죠. 근데 우리 집은 보니까 예술 쪽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미술로 밥 먹고 산다? 이건 아예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아예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대학 가고 딱 그 정도 그냥 뭐 취업하고 딱 그 정도 생각해서 아예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 나는 살색으로 칠했는데 녹색 인간이 돼 있고 얼마 전에도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는 살색이 그런데 색깔이 살색이 아닌가요? 근데 살색을 살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옐로우 무슨 색을 사람 색 피부색을 칠했는데 댓글 보니까 무슨 좀비를 그러냐 막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확실히 구분을 못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림을 안 그렸다가 근데 이게 또 속상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살다가 네. 그럴 때 이제 또 만화 어디서 뭐 게임 캐릭터라든가 만화 캐릭터 이렇게 따라 그리면 마음이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무슨 심리치료 같더라고요 약간. 미술치료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그려가지고 형상이 나오면 뭐 오나이어시 뭐 테리보가드 이런 거 그리면은 기분이 좋더라고. 테리보가드 왜냐면 그때 유명했잖아요 캐릭터. 네, 여러분 보시러 오시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그 영화를 그렸던 게임입니다. 게임 캐릭터인데 아랑전설 그 아랑전설 지금도 나와. 지금도 나와요. 테리보가드 네. 엔디보가드 킹 오브 파이터 그런 거. 근데 그때는 진짜. 90년대 캐릭터들이 좀 개성이 넘쳤던 거 같아요. 맞아. 지금 캐릭터들도 훌륭한데 그때 캐릭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오나이어시님 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 그리면은 즐겁더라고요. 되게 만화를 안 그려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로 힐링을 하셨군요. 많이 많이도 안 그렸어요. 1년에 한 몇 컷 그리고 1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몇 번이군요. 그러니까요. 부럽다 정말. 성적이 주로 안 나올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감 싸우거나 뭐. 그때부터 약간 멘탈의 안정성이 좀 있었네요. 없었어요. 엄마 사춘기도 되게 심했고 그래요. 네. 진짜요? 그랬다가 이제 근데 만화는 또 계속 그리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저 때도 한 90년 말에 이제 애니메이션 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애니메이션 하면 또
어르신들이 좋게 봤어요. 영어 맞아요. 영어잖아요. 네. 그리고 아. 만화 영화 그린다 그러면은 뭐 돈도 안 되는 거 애니메이션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느낀 게 만화가 하려고 하면은 그 뭐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웹툰 작가 하면 그거 요즘 괜찮겠다. 그 구분을 못 하더라고. 약간 이게 좀 약간 사대주의인데 뭐 개인 방송이에요. 그거보다는 스트리머 하려고요. 뭐 이런 팟캐스트라고 뭐. 유튜브 하면 또 아실 거야 아마.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래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뭐방 개인 방송에 이렇게 근데 너무 좀 어르신들 무시하니까 아니 좀 그게 있죠 그 당시 전반적인 그런 게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애니메이션 학과 간다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만화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세종대도 아마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96년 생겼죠. 그때 이제 갈 데가 많이 없었는데 네. 바로 아시네요. 자기 학교가 만들어진 그럼요. 시기를 96년이 애교심 쩐다. 네 제가 네 이기니까 아, 난 심리학과 어디 된 건지 몰라. 이기시구나. 네, 그러니까 알죠. 이게 역사 태동기와 같이 계셨으니까 더 잘 알겠어요. 청강대가 언제 생겼죠? 2001년인가? 2001년에 만화과가 생겼대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그렇게 시황이 좋은 시황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최악이었죠. 만화과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장기적 비전 때문에. 그리고 18년 후에 최고의 만화가가 되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래서 애니메이션과를 뭐 안 갔죠. 못 갔죠. 뭐 나는 보니까 고3, 고2 때도 그냥 급하게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대를 가는데 미대라도 가고 싶었는데 네네. 그냥 이게 나는 아예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배렸다. 이제 뭐 이제 차근차근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예예. 그러다가 이제 성적맞춰 하다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졸업하기 전에 아 그래도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겨레 출판 만화학교를 6개월째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를 가면 좀 뭐 배울 수 있을까 해서 갔어요. 그 한겨레 출판 만화가 많은 그 억수 작가도 거기 출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배출한 곳인데요. 맞아요. 이 지점에서 한번 제가 스탑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전공으로 선택을 안 했어. 직업으로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한겨레 출판 만화학원 같은 그쵸. 엄밀한 코스에 등록금을 내고 들어가거나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통 들으시는 청취자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학교에 다닌다, 회사에 다닌다, 웹툰 작가 한번 해볼까 이 상태에서는 혼자 그려볼 수 있지만 어딘가에 등록금을 내고 확 들어가는 건 좀 큰 선택이에요. 나름 이렇게 용기를 모으거나 그쵸. 계기가 생기거나 특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그때 왜 갑자기? 그때 막 토익 공부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이 시기를 놓치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를 이제 안 그려야지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그렇게 생각하고 다닌 건데 그때 한 다니면서 사실 커리큘럼은 거기서 그렇게 뭐 배운 것도 있는데 기대만큼은 많이 못 배웠어요 사실. 근데 네네.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누구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는 분들? 그때 일반 친구들이랑 그 작가 네네. 데뷔한 친구는 없어요. 나밖에 없다? 15명밖에 없었으니까 그중에 나만 작가가 됐다. 연배 있으신 분도 있고 다른 거 하던 분도 네. 그래서 원래 많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또 6개월 동안에 된다는 건 맞아요. 쉽지 않아요. 6개월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된 사람이 억수 씨하고 네. 윤필 작가님이네. 또 있을 거예요. 몇 명 더 계실 텐데 네네. 있어요. 또 있는데 네, 홍윤표 작가님. 홍윤표 작가님. 네. 그분은 거의 초반 멤버였던 것 같고 네. 최우수 작가님. 아 그분은 조교였구나. 그때는 완전 학교처럼 그죠. 1년 동안 낮 시간에 아예 전업 아예 적극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약간 거의 학원이었거든요. 야간에 하셨나요? 밤에 했죠. 밤에. 7시부터 9시 10시인가. 그게 몇 년도였어요? 2006년이었나. 네. 2006년.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첨언을 하자면 한겨레 만화학교라는 그곳은 약간 역사에 남을 거예요. 왜냐면 일기 여러분 덴마야 양형순 작가님. 덴마야 양형순 작가님이 그 한겨레 거기서 처음 자기소개를 하던 장면.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네. 그 이두호 선생님께서 당시 선생님이시면서 초반에는 쟁쟁했어요, 선생님들이. 네, 맞아요. 이두호 선생님. 양형순 작가님이 하셨던 자기소개도 유명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던 곳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결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 많더라고. 생업을 걸고. 근데 저는 그냥 약간 학원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세 시간씩이니까 사실 많이 배울 수 없어요. 네, 그렇네요. 또 초기와 다르군요.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게 좋았던 기억은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도 있고 그 친구도 잘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하고 있는데 그 친구 똑똑했어요. 잘 됐네. 근데 이제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같이 만화 얘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이게 전공이 달라지면 20살 넘어가 만화 얘기하기 어렵죠. 아, 맞아요. 게임 얘기도 아까 막 저희끼리 했잖아요. 네. 게임 얘기 하고 싶어 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관심사 얘기하고 작품 소개받고 그게 더 그쵸, 도움이 그게 됐더라고요. 즐거운 거죠. 그래서 요 6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만화에 대해서 떨쳐야지 하고 다닌 건데 단편을 한 끝날 때까지 2, 3개, 4개 그렸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간 어린 왕자 그렸다. 아 그게 그대 그린 거예요? 전설의 궤적. 그 보더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전설이라고 하네요. 아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군대간 어린 왕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반어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군대 뭐요? 군대간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군대 찾아보려고. 어린 왕자를 군대에 보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는 건데 발상 좋죠. 설정이 재밌네요. 네. 요즘은 좀 흔한데 그때는 좀 초창기였어요. 그런 소재로 하기가 좀 시한. 그게 2000몇 년이었죠. 6년. 그다 이제 졸업하고 만화가를 해도 될까 싶은데 또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이제 그 뒤에 우리는 대충 이분이 만화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선물처럼 주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 시도로 만화를 좀 배워보자 했던 게 그 한결의 만화 학원이잖아요. 그 전에 계속 만화를 그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그릴 거야라고 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만화를 그리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선물 줘보자 미련이 남는 건데 그 만화를 그리고 싶으니까가 왜였던 거죠? 그냥 이게 보니까 보면 매체가 문화적인 게 종류가 많잖아요. 영화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어요. 근데 만화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만화가 제일 감동을 주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영화는 여럿이서 해야 되는데 만화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어릴 때 그 명랑 만화 그리던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나 혼자만의 세계를 이렇게 종이와 연필만 있어도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을 자꾸 잊지 못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제일 위대하다 생각해요. 모든 거에서 근본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제작 방식이나 마감이라든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만화가 제일 훌륭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일 효율적이고 뭐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혼자 방법은 모르잖아요. 약간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되나 무슨 스튜디오를 무슨 공장 같은 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데뷔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넣어본 적 있었어요. 4컷 만화 같은 거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옛날에 들으시는 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데뷔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이 그 구체화됐다. 방법이 좀 더 여러 가지로 명확해졌다. 명확해졌죠. 옛날에는 방법 자체가 모호했거든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누구 밑에 가야 눈에 되나? 보이지 않았죠. 누가 시켜줘야 되나? 그리고 길에서 말아가지고 전단지를 뿌려야 되나? 만화 그래서 이런 요즘 이제 명확한 공모전 뭐 매체가 있단 얘기죠. 그게 좀 닫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 뭐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그럴 때는 혼자 그림 많이 그렸었어요. 혼자 뭐 한 달 정도는 연락을 다 끊고 뭐 새 그림 같은 것도 막 그리고 동물 그림도 그리고 나름 막 어떤 크로키 책 사가지고 그거 누가 그린 크로키 보고 그리는 건 큰 의미는 없는데 그것도 계속 A4B로 그려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4B 가지고 막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모르니까 다 해봤다. 모르니까 다 해봤죠. 그래서 근데 해니까 또 조금씩 실력이 늘더라고요. 실력이 안 늘다가도 조금 팍 늘고 그래서 또 이제 뭐 군대 가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할 땐 또 못 그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혼자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그게 좀 답답했나 봐요. 제가 이제 롱터뷰가 대동여지도 프로젝트라고 지도 컨셉이면 그 지도도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이 못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기호잖아요. 여기는 절 여기는 학교 이렇게 기호를 좀 해놓잖아요. 그 진행하는 제가 사실은 윤필이라는 지도를 지금 제일 먼저 보는 첫 번째 독자가 되는 셈인데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저런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혼자서 만화를 그리실 때 아까도 이렇게 힐링 받았다고 하셨죠? 예, 마음 편해지고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지망생들이 만화에서 얻은 게 감동이면 감동을 주려고 만화를 그리게 되는 게 보통이고 이 어떤 서스펜스를 주로 만화 속에서 많이 즐겼던 사람이 만화가가 되면 그거 주려고 많이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윤필이 가고 있는 작품의 경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주로 힐링을 받거든요 제가. 주로 독자들이 손에 땀을 주고 싶을 때 윤필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적할 때 찾거든요. 본인이 만화에서 얻은 게
그쪽이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위로를 주는 작가가 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진짜 네네, 박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저 학사입니다. 아, 맞아요. 약간 그릴 때 위로받는 느낌도 나고 이게 사실 뭐 그냥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이 행위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좀 이렇게 보은 그 말 되게 웃긴데 이 만화라는 거에 되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저 너무 좋다. 그래서 좀 보은. 그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 이유가 없는데 그 얘 좀 그래서 좀 뭔가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 만화 학과든 영화 학과든 제가 이렇게 후배들을 만나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보통 시작은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뭐 두 분류로 나뉜다. 네네. 정말로 내가 만들어 싶어서 정말 만드는 게 좋구나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난 만드는 것보다 보는 게 좋구나 약간 그런 사람으로 갈린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그냥 만드는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는 것도 좋은데 보고 나면은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저는 계속 말버릇처럼 전공생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나는 이런 게 없었어 같이 만화를 그리는 전공생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다. 그거는 이제 혼자 다른 전공을 하시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만화가가 되려고 중간에 카툰 부모로 쫓아갔거든요. 동료를 찾아 헤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좀 찾았어요 또.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 제수작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 윤필 작가님도 혼자 하다가 한겨레 쪽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런 왜냐면 같이 만화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힘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게 뭐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나와 뭐 같이 해보거나 이런 거를 둘째치듯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또 더 잘 돼 있잖아요. 네. 그쪽 인큐베이터를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 잘 간 것 같아요 거기를.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미 그 전공생이 되신 분들 내가 지금 만화를 그리는 동료 사이에 같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동료들 사이에서 몇 년 그렸으면 지겨울 수도 있죠. 혼자서 하는 시간을 몇 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맞아요, 보는데 맞아요. 반대로 난 지금 너 외롭다. 네, 나 혼자 도전만 올리고 있고 난 전공도 그쪽이 아니고 주변에 만화에 갈 사람 없고 약간 겁난다. 정보도 없고 이런 분들은 어디든지 약간 달려가서 동료 속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는 권하고 싶어요. 한번 정도 겪을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대적인 방법이란 거 없잖아요. 네. 어쩔 때는 혼자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렇죠.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예, 예. 너무 혼자 있었으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또 이 만남이 너무 피곤하고 어쨌든 그렇죠. 작품은 나 혼자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럴 때 나 혼자만 시간이 필요할 때는 혼자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너무 쏠리면 문제가 되지만 맞아요. 그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 네, 그 때가 맞아요. 되면 분갈이 하거든요 그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방학 때든 뭐 시험이 끝났든 뭐 할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잠수 타도 안 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겨레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괜찮았다 만화가 그 보통은 그런데 가는 분들이 데뷔를 생각하고 가세요. 보통 어떤 목표가 되게 커요. 그러네. 왜냐하면 여기 가면 작가 되는 건가? 딱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맞아. 대부분 좀 실망을 많이 하시죠. 생각만큼 잘 안 되고 그쵸. 어떤 굉장한 기술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없잖아요, 사실 그런. 내가 하는 거죠, 뭐. 예, 네. 근데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아. 결국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건 맞지. 보면 또 단편 하나 못 그리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6개월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근데 또 보니까 이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내가 본 만화들이 이런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 때문에 아예 첫 컷 자체를 못 그리는 그쵸. 것 같아요. 너무 의미심장한 얘기다.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내 눈이 높아져서 6개월 동안 단편을 하나 못 그린다. 의자에 앉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베르세르크 같은 만화를 그릴 거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고 싶다고 만화를 몇십 년 봐왔기 때문에 10년 20년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정령이 만화의 정령이 하나 살고 있다. 내가 그리려 그러면 배운 적도 없는데 여기선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알잖냐. 머리는 안 돼 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 그 요정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까지 봐온 만화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야 여기서 너 큰 컷 그리고 싶잖아. 근데 문제는 손이 안 되잖아. 그 내가 그래서 예전에 참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단편집 있잖아요. 네. 초기 단편집. 그거 보면 또 용기가 나요. 사실. 옛날에 시마부장 히로카네 켄시 분이 단편 모음집 열몇 권 냈는데 네네. 그중에서 뒤에는 뭐 가쿠란 방랑기라고 딴 건데 다섯 권까지는 단편 모음집인데 정말 못 그리셨어요. 처음에는 지금 뭐 훌륭하시면 서툴더라고요. 연출도 너무 촌스럽고 맞아, 그래도 맞아. 읽혀요. 읽히는데 이제 맞아.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옛날 작품이니까 보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보면 또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때 그 베르세르크 잘못... 작가도 옛날 맞아요. 그 만화들 불멸의 용병 이런 거. 다케쿠 이노의 그 작가도 맞아 맞아. 다케쿠 이노의 그 뭐지 퍼플이었나? 네, 그것도 그렇고 처음 나 그거 처음 못 봤는데 슬램덩크도 얘기하시는 그치, 그치. 그림 스타일 완전 다르잖아요. 그 작품 어디서 봐요? 난 누구 본 적이 없는데. 그 나왔어 다 책으로.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 잘못 고르면 큰일 나요. 우라사와 나오키 단편집 보면은 용기를 잃어요. 그러니까 천재의 단편 보지 마시고 야, 그분은 천재. 지금 자라는 범죄의 초기 단편. 이전 해적판으로 또 원피스 작가님 단편 모음집 이게 어떤 출판사인데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 우연히 봤는데 거기 단편에 루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많이 안 보셨나 보구나. 거기서 이제 루피 나오고 또 캐릭터 나오는데 둘이 이제 마지막에 무슨 조그마한 돛담배 타고 여행 떠나면서 끝나요. 아, 나 봤어, 봤어,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확장된 게 원피스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또 이상한 카우보이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사무라이도 나오고 하는데 단편인데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이 단편을 고등학교 때 그렸는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 그릴 때마다 그림실이 또 계속 늘더라고요. 역시 이게 계속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성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거보단 못했어요.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그런 요소들 도리야마 아키라는 편에서 보면 그분은 처음부터 잘한 것 같고 맞아. 그쵸. 그분도 천재. 그분은 처음부터 뭐 미국의 무슨 만화 같은데 맞아.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보면 또 참고가 되더라.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기생수 작가 단편집 뼈와 살 이런 거. 아, 용기가 많이 됐어요. 나 못 봤는데. 그런 거 보고 용기를 내서 만화가가 되고 나서 내가 그린 데뷔작이 남들의 용기가 됩니다. 아, 그거 훌륭한 말이야. 아주. 이렇게 이어가듯이. 야. 물론 저는 이제 재수 작가의 졸작 보고 무너졌었거든요. 모베라 블루스. 맞아. 그거는 왜 이렇게 잘했어? 아니 처음부터 완성 형태. 저는 1년 동안 쥐어 짜서 집을 낸 거예요. 아, 그 1년 그 동안 그런 거 다시 그리라면 좀 못 그리죠. 모베라 블루스. 이제 1년이라도 한 권 분량인데. 두꺼운 한 권이에요. 네. 그것도 꾸역꾸역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 전 것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왜냐면 1화부 10, 총 11화거든요. 네. 분량도 많지 않은데 1화부터 10화까지는 졸작으로 11화 그렸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3화인데. 아니, 근데 아무리 집을 짜도 그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저것도 천재 아닌 척한다. 1화부터 10화까지는 쭉쭉 나왔는데 10화부터 11화 마지막 화까지가 그 전까지 제작 과정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트로편. 그건 행운이고 제가 윤필 작가님 얘기 계속 들으면서 오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사뭇 다른 예. 경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분은 예. 재수 작가와 윤필 작가님은 접근법도 다르고 저는 저 때도 그 롱토비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예, 예. 말씀드렸지만 좀 제 이야기로 만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슬럼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런 부분도 윤필 형이랑 작업하면서 지금 해주신 말씀 듣고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그러니까 더 완성도를 쫓기보다 더 높은 미학 미적인 기준을 쫓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용기를 채워주는 걸로 나를 먼저 힐링시키고 맞아 그러고 작품을 하면 그러니까 너무 첫 발자국 내딛는 걸 너무 힘들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지금까지 그렇지 맞아요 이건 맞아요 예. 완벽한 첫 발이란 말 없잖아요. 다리 차차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미팅을 하면서는 물론 그렇게 뭐 설정은 빈 부분 꼬치꼬치 깨묻고 그렇게 했지만 그 꾸준히 이렇게 묵직하게 계속 이 작품을 쭉 이끌어 가시는 형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밀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것이 허술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추구하는 지점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라는 태도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 한 컷 한 컷의 어떤 부족함보다는 이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지금 이 부족한 컷
설정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나는 나가야 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떤 90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저는 배우고 싶었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좀 뭐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에서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네. 마무리를 잘하자거든요. 그게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이게 좀 서툴고 모자라더라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마무리를 잘 못 짓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게 나와요 보면은. 야, 이게 진짜 교과서야. 네, 정말 이게 진짜 맞는데. 나 오늘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저도 설정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하는데 형은 쭉쭉 나가시고 그 칸들도 야, 솔직히 처음에 초반에 작업할 때 다리 차차 콘티 받아보고 물론 그런. 서정성 좋았지만 칸이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아, 그러니까 콘티를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걸 왜 여섯 페이지에다가 배치를 했지?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하나 이화 삼화 모이면서 이게 하나의 호흡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억수 네. 형 억수 작가님 보면 네. 배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상한 어떤 호흡이 호흡을 만들면서 서정성을 훨씬 더 강조하죠. 공기를 네. 만들어주는 건 거죠. 네. 갑자기 딴 데서 이렇게 하늘로 갑자기 차를 돌려서 환기시키면서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보다 더 많은 어떤 거를 생각하게 해요. 감정을 네, 불러일으키죠. 뭐, 임피 형도 그런 식의 어떤 호흡을 느꼈고 좀 비워진 어떤 여백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상한 그런 묘한 네. 그런 서정성을 연출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다리 위 차차가 겉으로 보면 내가 지금 10년 넘게 봐온 재수 작가의 그림이잖아요. 딱 보면 재수 작가인지 아, 바로 알거든요. 저는 너무 익숙한데 톤과 목소리가 다 달라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파이프 시티나 많이 봤던 원고들이 있고 이걸 보면 그쵸. 얼굴은 재수 작가인데 목소리는 윤필이에요. 달라. 그러니까 에이, 되게 달라요. 좋은 만남 같았어. 동기화했나 보네.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 만화의 이해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데. 맞아. 여백은 우리... 정서감을 강조한다. 여러분 배우셨어요. 근데 또 외부인이 얘기하면 또 네,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원래 부모님 예,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네. 그 맞아요. 형들 얘기를 잘 듣지.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아는 얘기지만. 네, 네. 근데 학생분들도 직접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형이랑 해보니까 배우는 게 또 있다. 그 콘티대로 솔직히 콘티 봤을 때는 제 연출로 바꿔서 좀 채워가면서 잘라야겠어요. 그리고 싶죠. 막.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솔직히. 나중에는 윤필 형의 어떤 그런 색깔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좀 최대한 따라갔거든요. 콘티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연재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두피 빨개지면 새겠지 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새겠지. 근데 며칠 지나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전복되는 과정도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분명히 성남시 교수님이나 이런 거 교수님이 그 학생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을 건데. 네. 진짜 그 한 번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그치. 네. 해봐야 돼요 직접. 맞아요. 실제로 체감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은 그냥. 실제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겪어보지 않으면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 맞아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야 지금 중요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나오고 얘기 많이 해주신다. 있어요. 네. 지금 이 윤필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지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론 이거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리한 글이 이건데 폼나게 걸어가는 자세보다 어디로 어딘가로 분명히 가겠다. 기어서 가든 비틀거리면서 가든 가겠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 발자국을 내딛는 포즈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원고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시작 못 한다. 근데 인생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사실 이건 만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웹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야 나이 많은 사람 넷이 모여가지고 대꼰대짓 하고 있지만 저희는 꺼버시긴데 저희는 맞다고 믿습니다. 아 진짜 가다 보면 항상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당면한 문제들을 자꾸만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이번 컷이 마음에 안 들거든. 네, 그러니까 내 목적지 저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맞죠. 네. 그게 작가적인 그 내용에선 그런 말도 맞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왜 우리가 그러냐면은 네. 우리 사회가 막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나 그 나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운동하러 갈 때도 보통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 무슨 권투장을 가거나 뭐 헬스장을 가도 그쵸, 그쵸. 운동하면은 초반엔 너무 열심히 해요. 다들 열심히 하다가 한 1, 2주 지나면 안 나와요. 여러분 1월 18일인데 다
그렇잖아요. 아, 맞아. 그 필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네, 작심삼일. 그 안 가, 오늘 안 가고 싶을 거야, 운동장. 업계에 계신 분들이 기부 천사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3개월 끊고 한 일주일 나오고 그쵸, 그쵸. 6개월 끊고 안 나오고. 기부 맞아. 많이 했다나도 네. 기부 천사. 근데 그런 과정이 오늘 조금 적게 느긋하게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한데 작품도 좀 안 그려져도 이 컷이 만약 안 그려지고 표현이 잘 안 되면 일단 비워놓고 되는 거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채우면은 네.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 아 맞아요. 아 그래, 최고. 오늘 정말 잘 모셨어. 네, 잘 모셨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맞아. 익숙해서. 아니 또 듣고 있냐? 야 듣고 있어. 남들이 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맞는 거 같지. 학생들. 네. 그래서 한결에 6개월 동안에 단편을 몇 개 하셨다고요? 그때 처음 거는 지금 생각해도 그냥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이 부끄러운데 그 내용이 뭐였더라? 몇 개 하신 네 개 했어요. 내용이 뭐였는지 6개월간 네 개. 와. 이상한 거 했어요. 약간 누드 크로키 모델, 크로키 누드 모델인데 이제 외계인이 화가인데 이게 그리는 내용이랑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이상해. 아직 있죠? 갖고 있죠? 없을 거야. 있어. 아니 보니까 있어. 집에 있어. 없어. 뭐 나무를 심은 소녀 막 그래가지고 뭔가 나무를 뭐 그게 행여자 여자애랑 무슨 나무를 심는 사람이 만나고 막 마음대로 했어요. 있어요 지금? 없을 거야. 있어. 표정 보니까 없어. 집에 컴퓨터에 있네. 또. 예전엔 다 종이로 했잖아요. 없어요. 있네 지금. 꽂아놨네. 태워버려야지. 안 볼게. 보여달라고 안 할게요. 전설의 계좌이지. 그거랑 이제 그 어린 왕자 군대 간 거 그거랑 그 강아지 성대수술한 거 내용 가지고 한 게 있어요. 또 그거 보고 싶다. 제목이 뭐였더라? 거기서 이제 흰둥이가. 아 그거를 나중에 그 흰둥이 말이 없잖아. 예,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 DC 히트 길러리에도 올렸었거든요. 오, 그래서 네. 재미 어설퍼요. 그건 블로그 있을 거야. 아마 되게 이상한데. 쉽게 가봐야겠다. 그거랑 해서 한 4개 그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희 청량대학교 졸업 작품 한 학기에 3개씩 그리게 만들고 그렇죠. 많이 하면 6화, 적게 하면 3화예요. 네. 분량이 많잖아요. 또. 그건 그렇지만 완성시키는 거 4개가 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맞아요. 긴 거 3화보다 좀 짧아도 단편 짧아도 완성 4개가 어렵죠. 4번의 완성은 진짜 어려운 거라고 보는데 6개월 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결은 못해도 되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이걸로 뭐 내가 데뷔할 것도 아니고 저거야 저거. 그러니까 여유. 그 사람은 지금 10년째 만화가로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 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네네. 잠깐 뭐 일 좀 하다가 내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네. 뭐 여러분들 뭐 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은 서른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서른이 넘어가기 전엔 그래도 진로를 정해라. 서른이 넘어가면 몇 배가 더 힘들다. 근데 그 얘기가 딱 와닿았었거든요. 사실 나이는 진짜 숫자인데 네. 온몸으로 부정하고 싶다. 왜 힘드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단 그 때를 놓치면 몇 배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건 뭔가.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이 들면은 젊을 때나 좀 체력적으로 받쳐주면은 그 노력이 좀 덜 힘든데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그렇죠. 주변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로 선택을 실패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경험해보더라도 서른 정도 지나면 자기가 앞으로 요 직업을 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직업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인은 든다. 근데 거기 되게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버전으로 번역하면 40 되기 전에는 정하는 게 그쵸, 좋다. 그쵸.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이제 40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요즘은 예, 워낙 기대 수명도 어렵고. 길어졌고요. 그래요. 아니,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 왜냐하면 이제 뭐 내가 보니까 요즘 취업이 더 어려워. 우리 때도 어려웠는데 맞아요. 더 어려웠어.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토익이랑 내신 관리만 잘해도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 취업 다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어떤 무슨 수를 써도 일단 취업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40대가 전에 정해라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요. 암튼 그래서 부정했구나. 네. 아 그냥 그건 되게 수치적인 건데 그치?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진로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이런 좀 이상 꼰대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뭐 근데 내가 욕먹나. 제가 가끔 이렇게 특강을 해요. 네.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맨날 하는 얘기인데 직업에 대한 얘기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볼 거는 자신의 어떤 자질, 그 적성, 그러니까 재능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그래도 만화로 먹고 사는 건 요만큼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요 티끌만큼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다른 거 무슨 축구 선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재능을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노력해야죠. 그 내가 만화 그리고 싶은데 만화를 한 번도 안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좀 거기에 따라서 그림도 그려보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지막은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라고 하면은 다 붙더라고요. 근데 운이라는 게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카오도 생기고 카카오톡이란 거 생기고 그리고 인터넷 환경 내면서 유튜브도 생기고 유튜버 네.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그쵸? 생기잖아요. 네. 그게 사실 환경이 안 됐으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웹툰도 사실 이 스마트폰 생기면서 더 확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도 많이 보셨지만 더 많이 본 거예요. 이동하면서 많이 보니까 예전에 그 일제히도 스마트폰이 확 보급됐을 때 딱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 네.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이 작품을 왜 많이 봤는지. 작품이 좋으니까요. 재밌으니까 많이 봤겠죠. 물론 더 좋은 작품이 많은데도 우연히 딱 그런 게 요즘은 또 중고등학생들이 휴대폰을 수거하더라고요. 그때 수거를 안 했던 시기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운이다. 그 운이다. 운 때가 맞았다. 갑자기 개강하면서 갑자기 확 떴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내용이 별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서로 야 뭐 보냐 이러면서 봤던 거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내가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운이 그런 환경이 갖춰질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화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시작한 비슷한 나이쯤인데 막 2000년 초반처럼 출판 만화도 다 없어지고 그쵸. 출판 만화 쉬었으면 저 만화가 못했을 것 같아요. 출판 만화가 계속 갔으면 만화가 못될 사람은 많죠. 그렇죠. 저도 뭐 시작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그렇죠. 네. 약간 이건 약간 우연성이라는 것도 겹쳐져서 강풀 형도 못했어 그럼. 그리고 뭐 그런 분들 또 뭔가나 노력하실 분들이니까 또 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딱히 내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 되는 경우는 그 본인이 가진 적성과 운 그런 게 좀 잘 맞아서 그런 거고. 저는 그 셋 중에 두 개가 맞으면 일단 가능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사실. 그 노력이 이종곤 작가가 재능 부족론자잖아요. 전 재능 부족론자. 처음에 재능 얘기하실 때 아니 이종곤 작가의 그 표정이 안 좋았나요? 궁금했어요. 네. 아 저는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재능 부족론자라기보단 재능 제일주의 부족론자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재능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해 적성 그냥, 재능이란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뭐, 적성이나 자질 뭐 재능 적성 자질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매료되는 게 전 아름답다고 보지만 너무 제일주의가 되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재능과 노력과 운 중에서 두 개만 일단 재능이 있어 노력돼 운이 없어도 될걸요? 그쵸. 운이 없으면은 좀 어렵지만, 만약에 이건 너무 극단적인 되겠지만, 얘기지만 네. 우리가 뭐 분쟁 국가라든가 뭐 이런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시리아나 이런 데면 만약에 그런 시리아 이런 데서도 정말 천재적인 축구 선수 자질이 있는 친구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정말 컴퓨터 쪽에 이과적인 소양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운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요. 운은 뭐 도미넌트로 합시다. 운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하면은 네. 좋은 결과 날 것 같아요. 그 재능이란 것도 자기가 만화를 웹툰을 하는 학생들의 기준이라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장르나 종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니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시작하다가 그게 안정적으로 되면 내가 좀 서툴고 좀 할 수 있을까 의문 드는 거를 하나씩 해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운에 대한 말씀은 아까 좀 이종범 작가가 말씀했던 그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좀 따라오는 거. 그게 좀 다 있는 부분 같아요. 맞아. 기회 경우의 수를 네, 늘려주는 거. 네, 그 시리아의 축구 거네요. 선수가 천재적인 축구 유망주가 뭐 환경적인 그 운을 찾고자 한다면 노력하면 축구하는 그 사람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 가야 그 그렇네요. 그러네. 뭐 길을 떠나야겠죠. 맞아. 시냅스의 숫자를 늘려주면 나도 예측 못한 게 나오죠. 자, 일단 오늘 윤필 작가님을 모시고 롱터브 역대 롱터뷰 중에 제일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진정성 넘칩니다. 아, 이게 반 꼰대주의. 아, 가장 진정성이 넘쳐요. 자기가 이제 경험으로 또 느낀 걸 얘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귀한 자리잖아요. 이게 또 듣는 분들이 창작 이 웹툰 창작하고 싶은 분들이 주로 들으니까 귀한 자리인가? 롱터뷰 게스트 분들이 오시니까 귀한 자리죠. 그럼요. 아니 요 방송 자체가 귀한 자리라고요. 제가 와서 귀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누추한데 귀한 분이 오신 겁니다. 전혀 누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여 네 개의 단편을 완성해 보고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어요? 조금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보고 사람들이 재밌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6개월 전에는 나 마지막이다. 나는 선물 주자. 네. 근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더 미련만 남았죠. 그러니까 미련을 떨치려고 다녔는데 더 미련만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 계속 고민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취업은 안 하고 이제 잠깐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어디 다녔어요 회사? 출판사 조그만 데 다녔는데 출판사 제대로 일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데 취업을 또 할까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겠었어요?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작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미 낙인이 찍혔군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그려서 독자를 보여 독자한테 보여주는 그 순간 아, 예.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낙인 있죠. 그거 찍기 낙인. 실제로 되게 저주스러운 낙인. 아 근데 실제로 그게 주인공이 어딜 가건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막 악령들이 오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뭐를 원고를 그렸는데 즐거운 맛 향이 난다. 독자가 보고선 재밌어하는 걸 한번 보면 그렇죠. 내가 오늘 아출근길에 봤던 어떤 상황을 원고를 그리고 싶어 죽겠고 맞아. 이 사람이 뭐 낙서라도 그래서 올리면 댓글에 자꾸 악령들이 꼬여갖고 만화가라고 꼬시고 이게 낙인을 찍힌 거야. 이게 보니까 작품이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보는 사람이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보통은 내가 너무 재밌으면 대체로 재밌다고 해주는 확률이 높은데 내가 또 긴가민가한데 또 재밌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긴가민가해서 막 별로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 거 이따 봐줘요. 긴가민가 하거든 지금. 재수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재밌다고 해주세요. 둘 다 봐주지 마. 아니, 재밌다고 해줄 거잖아. 재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재미 없는데. 아까 홍남준 선생님이 재밌네요. 나쁜 사람. 나쁜 분. 나 나쁜 사람한테만 갈 거야. 아니 재밌으면 재밌다고 해야지. 나 진짜 나쁜 사람한테만 가고 싶어.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거,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즐거워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게 일단 다들 작가 하시는 분들 시작점이 아닐까. 물론 아, 나 이걸로 떼돈 벌고 싶어. 나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욕심도 분명히 다들 욕망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은 또 내가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돈도 벌고 유명해지고 싶고 안정도 생기고 막 이런 거는 그 이외의 문제인 것 같고 딱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해서 이제 그때 강사했던 선생님 중 한 분 그 이삿짐을 한번 날라드린 적이 있는데 한겨레 출판학교에서 네, 강사 거기 선생님들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만화 그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 책상 하나 놓고 일 가끔 도와서 네 거 해라 그랬거든요. 오, 작업실이 생겼네요 갑자기. 예, 왜 아무 혼자 이렇게 하려다가 근데 좀 그 시간을 막 지나고가 한 2년을 보냈어요 거기서 내 것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딱 느낀 게 다른 분 일 도와줄 때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걸 못 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저 다른 공동 작업실 운영하다가 간 있던 친구도 보니까. 남의 일을 하는 게 내 일처럼 돼버리니까 느낌이 드니까 그 마감이 내 마감처럼 돼버리니까 자기 걸 또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타인의 마감을 끝내주고 도와주고 그다음 자기 걸 해야 이제 진정한 그 활용인데 거기서 좀 헷갈려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니까 딱히 성과가 없었어요. 사실 2년 동안 없어서 아 이러다가 일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도와주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조금 그 같이 있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 루리앱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때가 그때가 저 만날 때군요. 예, 그때가 부천에서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같은 부모의 이종범입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그때가 그 일 도와주시던 아 여기까지 왔고 돌아 왔네. 여기까지 왔어. 옥스퍼드 추리닝 입고. 나 그 엄청 큰 추리닝 입고. 그랬나? 녹색이었나? 아니 그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종범이가 추리닝을 하나만 입고 다녔거든요. 옥스퍼드 추리닝은 뭐죠? 그 옥스퍼드라고 옆에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큰 추리닝 있었어. 나는 그 레고 옥스퍼드. 아 큰 추리닝이었어. 난 하도 입어서 늘어나서 치마처럼. 옥스퍼드 대학교? 네. 옥스퍼드 대학교 추리닝? 네. 그 여행 가서 사온. 어, 아 진짜요? 제가 혼자서 이제 없는 돈에 유럽. 일주할 때 저희 작업 식구들한테 되게 유명한 추리닝이에요. 지금 없지. 만년복장이라서 없어요. 무슨 게임 캐릭터 아바타가 씨 그거만 입고 있어요. 거기서 샤워는 했어요?
씻을 때가 없잖아. 거기 우리 부천에 샤워실 있잖아. 우리 처음에 거긴 샤워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제수 작가랑 사는 오피스텔. 아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아, 저는 못 씻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씻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샤워실이 생겼죠. 그때 화장실 개조해요. 임피영 작업실이 그때 유명했잖아요. 창문이 없는 작업실. 예. 그때는 뭐 근데 여름엔 시원했어요. 그래도. 아 뭐 이거 쓸데없는 소리니까. 좋으셨겠네요. 그 이건 그냥 재밌는 그런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있는 동생이 그 루리앱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만화를 저는 그때 커뮤니티 사이트를 몰랐거든요. 네. DC 인사이드도 잘 몰랐고 그런데 거기에 만화를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이 봐준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 친구도 이렇게 뭐 건담 패러디 만화 같은 거 옛날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만화 군대가 어린 왕자나 뭐 졸업 작품을 올렸어요. 네. 히트 갤러리 올려주더라고요. 막 퍼지고 다가온다. 야옹이 흰둥이가 지금 흰둥이 얘기가 다가온다.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꽤 봐주네.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막 퍼 나르고 낙인에서 피가 막 나기 시작해. 작가의 피가 되게 와닿는다. 그 헤리트 같은 표정으로 뭐를 하고 그 고양이 만화 그때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네. 야옹이를 주제로 고양이의 습성만 표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이제 말하지 못하는 강아지 단편에 넣었던 그 강아지 그 생각이 나서 의인화되는데 말을 못하는 강아지랑 네. 해서 한창 한겨레 20일에 잡지에서 노동 OT라고 비정규직이나 알바 노동자에 대한 기획 기사를 너무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기획 기사를 90년대에서도 했었어요. 동아일보 같은 데서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기자들이 좀 좋은 기자분들이 현장 체험을 해서 일을 하고 그런 거를 노동 현장을 얘기하고 그게 오래된 기자들의 역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획 기사 그걸 상도 받았는데 그분들이 아 이런 걸로도 내용이 되네 싶어가지고 예전에 했던 뭐 알바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 했던 일이나 그런 걸 경험한 걸 토대로 야옹이 흰둥이로 이렇게 일하는 그 습성만 묘사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넣어보자 해서 하다가 그래서 폐지 줍는 뭐 박스 줍고 그거 이렇게 그 뒤인가 더? 그거는 흰둥이고 그렇게 뭐 마트에서도 일하고 아, 그래, 그래.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일부러 한 12화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렸거든요. 그 둘이 해서 같이 사는데 야옹이 집에 있고 네. 흰둥이가 일하러 가는 거. 아니요, 둘이 그거 흰둥인가? 예. 네. 아. 오래돼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 했다가 매일 하나씩 그리려면은 연필로 그냥 A4지에다가 연필로 컷도 여러 개 했어요. 그냥 하도 편하게 그냥 뭐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편하게 저게 오늘 명언인데? 진짜. 뭐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이걸로 데뷔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일부 하니까 아 제수 작가님 막 적으세요. 이것도 명언이다. 명언이야. 너 명언이야.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적으셨어. 히트 갤러리 또 올라왔어요. 그게 이거야. 우와, 와 진짜. 그때 그 내가 처음 본 게 그런 그것들일 거예요. 그때 허지웅 씨랑 허지웅님 저기 조민 작가님이 그때 이글루스랑 블로그에 올려줬었어요. 와. 재밌는 만화 그래. 맞아. 아 허지웅님, 허지웅님 쾌유를 빕니다. 네. 네. 아무튼, 아무튼 그 허지웅님 그리고 고마워요. 호민이 형 지금 저희 작업실 메이트잖아. 호민이 형.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제 송래현 작가가 그때 다음에서 연재하고 있었는데. 네. 아 그때 네이버로 이렇게 다른 연재를 할 때. 그 담당자분이 한번 뭐 작가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 걸 추천해 줬어요. 꽂아주셨구나. 운이네 이거로 운. 사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근데 저는 그때 송래현 작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때 조은 작가님이랑 허지영 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거 운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DC와 루리앱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쵸. 수많은 만화인들, 만화 애호가들이 모인 곳으로 넣으셨잖아요. 가셨네요. 운을 네. 만드신 거죠. 저는 그런 데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튼 운을 만드셨네. 반항하지 마세요. 운을 만드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네 내가. 네, 잘하셨어요. 잘했네. 네. 그래서 1부 하고 2부 끝날 때 한 그 총 5부로 계획을 했는데 2부, 3부 끝날 때 다음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 그때 이제 근데 다음에서도 지나 보니까 그 담당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편집장 하시던 분이 반대했대요. 그때 뭐 김원 PD. 네, 네. 그 좀 너무 퀄리티 낮다. 네. 이거는 웹툰 그 수준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대신에 그러면 새로 그리자. 흰둥이 캐릭터만 가지고. 맞아. 야옹이 캐릭터 좀 흔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강아지인데 의인화된 강아지니까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대요. 그래서 그걸로 짧게 10부만 해보자. 지금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10부 단편으로. 그러네요.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니었는데. 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데뷔하게 되셨어. 그 후기에도 이렇게 넣었는데 뭐 야옹이가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하라는데 그래서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거 좋은 기회인데
사실 그때 고려도 거의 없었지만은 초기 완전 초기잖아요. 없었지만은 그래도 기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한 6개월 준비했어요. 그래서 10부만 딱 했는데 그것도 이걸로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없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것도 너무 부족한 그림이고 그래가지고 내용 그냥 최대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얘기 딱 넣었는데 그게 또 운이 좋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야옹인 누이 자기한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걸로 데뷔만 할 건데 뭐 이거요? 아니요. 그래서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흰둥이 끝나고 그럼 야옹인 둥이 예전 했던 거 다시 재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 그린 거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와 되게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 생각도 들었고 맞죠. 근데 항상 그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걸로 나는 못할 수 있다. 더 이으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잘 그래도 그 노력한 게 잘 결실이 맺어졌는지 뭐 책으로도 나오고 네 상도 받으시고 예, 뭐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걸로 하고 말투는 네. 평온한데 내용은 굉장히 그 극적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 작가님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지금 뭐 기안파사 작가님, 주엄 작가님 뭐 이런 분들 다 뭐 DC에서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옛날에 좀 뭐 취미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다 그런 과정들이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싸이월드였어요. 싸이월드요? 싸이월드 페이퍼. 거기 만화가 있었어요. 풀빵닷컴. 아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블로그도 같이 만화 올려놓고 발행하면은 구독자한테 이렇게 배달되는. 근데 이게 되게 느낌. 극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데뷔 루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공모전도 있지만은. 네. 지금과 약간 다르게 보여줄 길을 직접 찾아가면서 원고를 하는 작가들이었고. 물론 작가들 지방생의 숫자가 지금보다 적었으니까 적어서 또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명언이 나오고 계속 갓띵언의 연속이에요. 이걸로 무슨 명언이 이걸로 데뷔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아, 그게 명언이에요? 왜,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런 마음으로 그리면 뭐든 그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걸로 데뷔할 것도 아닌데 이걸 그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재미거든요. 힐링됐고 재밌었고. 예. 그런 지점을 다 포함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지금 사람들이 청취자분들 지망생들이 만화를 못 그리는 이유는 그걸로 데뷔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죠. 이상한 그런 논리가 아이러니가 생기죠. 비장함이 생기니까. 뭐 그 다 저마다의 그 상황이나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정 그런 거에서 시작돼야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야, 뭔지를 알고 계셔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난 지나고 보고 그냥 끼워 맞추는 건데. 근데 A4에도 보면 지금 원고라고 보여주기가 되게 민망해요. 그때 한 7년 전에 웹툰 라디오 그때 같이 했을 때도 네네. 얘기했을 때 와 부럽다 그랬었어요. 이종국 작가님이 제가요? 네, A4에다가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대박 진짜? 막 이랬었는데 내용 내리는 거예요? 네. 대박 진짜?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해요. 아, 그래서 대박 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게 그렇게 신기한 건가? 그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낙서 다 하잖아요.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네. 이제 지금 아셨겠네요. 저는 이 윤필 작가님 인터뷰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톤스쿨만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뭐 역사 속에 있던 그 부모 라디오. 그거 지금도 들을 수 있어요? 부모 라디오요? 네. 없어지지 않았나? 뭐 제주가 좋으신 분들은 찾아 들으시겠죠. 그 인터넷 자료가 몇 년 지나면 사라지더라고요. 포디악이라는 포디악 맞나? 까먹었어요. 포디악 맞을 거예요. 팟빵이나 이런 거 생기기 전에 10년 전에 팟캐스트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포디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을 거야. 파일은 뭐 제주 작가님 컴퓨터 어딘가에 있어요. 그냥 아마 저기 지워졌을 라디오 카페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링크를 해놨을 거예요. 자 지금 그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만화는 데뷔하려면 잘 그려야 돼요. 잘 그리려면 많이 그려야 됩니다. 많이 그리려면 일단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 하나 그리려면 못 그려도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잘 그릴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렇네요. 힘은 반만 쓰고 어깨에 힘 빼고 지금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화를 그려보자 라는 마음가짐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나보다 잘 그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때 주변이랑 비교하면서 쭈그러들기보다는 이 사람도 이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그쵸. 타임라인에서 보면 조금 더 먼저 나갔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치.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그 존경하는 작가의 과거 작품도 찾아보고 맞아. 그렇게 하는 게
그 비교의 시점이 그 시점이 되어야지 지금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대부분은 이제 질투하면 안 돼. 대부분 또 지금 내 주변을 보는데 맞아요. 그러시면 이제 내상만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요. 처음 만화가 외로워서 이제 같은 부모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괴물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갔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 운 만들어 보려고 작가를 산 데 도망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 웹툰 작가 중에 제일 잘 그리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었어. 낙인 찍고 사도들 있는 곳으로 왔고. 그러니까 낙인 찍고 재물이 되려고. 그러게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상을 힘들었어. 많이 입고. 그때 이제 억수 작가가 맨날 잘하고 있어. 진촌이 잘 그리면서. 후시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1시간 반에 거쳐서 차차 얘기도 하고 윤필 작가님의 얘기를 되게 알차게 했어요. 맞아요. 다행이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서 연재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이제 작가 생활한 7, 8년. 정비까지 하면 10년. 거의 한 그쯤. 저하고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남아 있는데 10년쯤 하면 직업인으로서는 좀 이제 익숙한 부분도 생기잖아요. 저는 항상 신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실력이 신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신인이라 신했는데 이제는 신이라고 그러면 욕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신인이면은 걔네들 어쩌라고 이 친구들 처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그럼 그런 얘기하니까 알겠어. 그럼 중간 정도 딱 중간계 정도라고 중견. 미디움 레어 중견도 정도 아니고 중간 정도 뭔가 되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어중간하긴 하는데요. 매니아를 거느린 작가들이 꼭 저런 말 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10년쯤 했으면 익숙해진 부분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있죠. 어떠냐면은 약간 야옹인둥이요 같은 동물이 나오고 의인 나오고 약간 명랑한 말. 제가 딱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분간은 좀 접어둬야 되겠다. 이제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좀 새로운 거를 많이 해봐야겠다. 이번에 좀 협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 사실 처음 해보는 SF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르를 새로운 거든 그러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예전에는 내가 SF 같은 거 사실 SF라고 해도 본격의 SF는 아니지만 그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예. SF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허황된다고 생각했거든요. SF를 왜 안 좋아했냐면 바로 우리 주변의 문제도 머리 아프고 할 얘기가 많은데 왜 굳이 먼 미래, 먼 우주를 봐야 되나 했는데 이미 우리 주변으로 와 있더라고. 그 미래가 이미 그 우리 주변에 와 있어서 그렇죠. 얘기해도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막 웃고 있고 알렉사 모르세요? 무서운데 그런 거 보면 다 연결돼 있고 그쵸. 차차 같아요 좀. 네. 더 그럴 거예요. 로봇 걸어 다닐 거예요 아마. 한 그럼요. 이제 우리가 한 50대 좀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 영상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걸어 다녀요 벌써? 네. 뛰어다녀요. 아유. 그래서 막 옆에서 사람들이 발로 차고 신병들 들어올 때 맨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너 제대 언제 몇 년입니다 그때 로봇 걸어 다녀 임마. 로봇을 안 걸어 다녔지만 그만큼 되게 어린 꼰대들 많다. 되게 어린 꼰대들 심지어 네, 귀엽다. 웃기잖아요, 근데 네. 로봇 들고 다니는데 그 속으로는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런 건데 뭐 그 해가지고 좀 새로운 그림도 한번 단편을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단편 아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톤티는 좀 그래도 좀 빨리빨리 짜는 편인데 딱 보니까 다른 잘 안 짜지는 분들이랑 딱 비교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고 평소에 뜨뭇뜨뭇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제주 작가랑 얘기할 때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네네. 제가. 근데 야 많이 알아요 제주 작가는. 아 몇 가지 에피소드 막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앉아 있는 시간이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콘티 하나가 딱 정리됐을 때 짜면 한 3시간이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한 화가. 근데 그 보통 그 콘티 안 짜는 분들은 딱 보니까 자 이제 한번 콘티 한번 짜볼까 하고 딱 책상에 앉는 순간이 생각의 시작이니까 안 짜지는 것 같아요. 나 지금 그런데 평소에 생각 많이 해. 네, 작가님이 말씀을 저도 잘 논리정연하게 잘 못하는 편인데 회의를 할 때 작가님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콘티도 받았어요. 뭐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면 형도 정리가 잘 안 돼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아 알겠어요 하고 넘어갔어요. 좋은 선생님이 아닌가. 모르는 상태로 작화를 해요. 모르는 상태로 작화를 하고 모르는 상태로 업무가 돼요. 업무가 되면 제가 확인하면서 잘 올라간다 확인하겠죠 하면서
어 이거 그 의미였어 하고 물어보면 어 그거였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다 그리고 나서 안 그러잖아요. 네. 아, 미안하다. 아 그래서 형이 생각이 많다는 거를 저 공감을 한 거예요. 저 뛰어서 깊이. 저 두 분이 진짜 말 못하거든요. 두 분이 그런가? 아니, 말 잘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논리보다 감성 짱 많은 사람들이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둘이 만났는데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한 채로 그랬는데 형이 의도한 대로 그린 거예요. 대단한데? 그래서 그게 무식해서 용감. 참 뭔가 전달을 제대로 못 해주셨고 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리긴 그렸는데 그 의도대로 나왔어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신나네. 어떻게 보면 말로 예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만화로 전달하는 게 예, 훨씬 더 편하셔서 그런 그러실 수도 있을 글, 것 같아요. 글만 네. 써보니까 제가 글을 잘 못 써요. 맞아 맞아. 윤체가 엄청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중구난방 쓰거든요. 이 글을 먼저 쓰잖아요. 대사를 네네. 콘텐츠 할 때 막 써요. 이 앞뒤가 안 맞게 막 쓰다가 나중에 계속 고치거든요. 나 나중에 윤필 작가님하고도 같이 합작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 인기작은 안 될 텐데. 아유 갑자기 뼈 때리셨어. 다른 사람이랑 아무게 너는 인기를 쫓으려면 나랑 하지 마라. 천천히 사귀어 보자. 천천히 봅시다. 아, 아니 근데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논리와 감성이 만나면 어떤 게 나올지. 그렇죠. 논리와 감성. 네. 형의 어떤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종범 작가가 착착착착 정리해서 오, 다시 형한테 드릴 거 아니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 좋은데. 아 저 작업하면서 또 배웠던 점, 네네. 좀 윤필 형을 또 다시 본 그런 지점이 네네. 초반에는 좀 불안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인물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게 나중에 떡밥으로 뭐 회수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리고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엔딩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돼요? 그건 나도 아직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지켜보자.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작가가로서 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엔딩도 정확한 엔딩을 알고 싶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태평 제가 보기에 좀 약간 태평 무책임하게 보인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저는 불안했어요. 그쵸. 한 끗 차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있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안심을 하지? 걱정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덧붙이셨던 얘기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나는 이러다가 항상 했어. 이런 식으로 항상 해왔어. 내가 언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좀 워딩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나는 하면서 만들어가지 다 정해놓고 가지 않아. 아니 막 왜 그래? 좀 재수없게 들려가지고. 아니 진짜 그렇게 맞아. 재수가 좀 없지만 멋지네요. 재수 없지만 멋지면 되지 뭐. 아니 그게 완전 정해놓고. 그러니까 재수가 뭔 소리야? 뭔 말씀 되지?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다 만들어놓고 완벽하게 네. 그것대로 가는 경우에는. 초반에 만드는 것만 재밌고 그다음부터 옮기는 거 하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더 근데 계속 반복이니까. 유피 작가님은 맞아. 한 30% 40% 만들어놓고 한 50% 이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그래서 재밌으신가 보다. 예,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네. 본인이 재밌으려면 지금 그 주호민 작가님도 그런 게 좀 있고 제가 닥터 프로스트 시즌 1, 2, 3, 4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 때는 진짜 다 짰거든요. 2는 좀 덜 짰어요. 3는 엔딩만 정해놓고 갔거든요. 확실히 그게 작업 중간에 고통이 좀 줄어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해결되는 지점에서 상당한 쾌락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4는 그래서 중간에 몇 개만 점 찍어놓고 그냥 지금 대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콘티 짤 때 좀 재밌더라. 그 제주 작가분 이제 지인이고 친구고 그 오은 시인 분이 오은 시인님 저 한번 꼭 만나보고 그 싶은데 하얀 섬 에피소드를 시를 줬었어요. 이 에피소드를 보고 감상한 시인데 시인들은 또 그런 감상을 하시잖아요. 네. 이거 고마운 선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넣어볼까 저렇게 넣어볼까 했는데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딱 적절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뭔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시인분이 뭐 시를 쏠지 그쵸?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아? 네.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데 몇 회쯤에 시인을 뜯어내자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시가 있으니까 요거를 뭐 어떻게 잘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맞아 이 감사의 마음 담내로 또 시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뒤에 부록처럼만 쓰는 건 또 너무 허하고 그래서 잘 엮었다고 그래도 우연히 또 장면이랑 잘 맞아요. 그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좀 뽀록이었는데 그냥 그래도 잘 그게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도 더 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보통 이제 요즘 롱톱이 마지막 질문들 몇 가지 정해진 게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건 안 하고 그 지금 현재 10년 정도 한 작가로서 예. 두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 두려운 마음이 많아서 네. 그래서 약간 좀 서두르듯이 쫓기듯이 작품을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네. 이번 차차는 조금 할 때는 많이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많이 했거든요. 내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고 또 앞으로 또 10년 또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전환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제는 좀 작품을 할 때 좀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하고 좀 이 표현도 좀 예전에 좀 너무 단조롭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걸 또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뭐 대생력도 딸리고 표현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것도 좀 한번 신경 써서 한번 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 정리하면 그거군요. 그 작가가 되기 전과 작가로 살고 있는 지금 둘 다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두려움은 다 있다가 이제 되게 많이 제가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윤필 작가님 말씀은 계속 만화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 좀 내 능력 안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예전 것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아까 네. 그 있었잖아요. 친구들 뭐 만나는 시간도 네. 있고 스스로 돌이켜면서 좀 실력을 좀 더 쌓는 그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잘 돼서 또 글그림 혼자 다 해야 되지만 이게 나중에 또 이게 협업할 때도 도움이 또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구도라든가 어떤 연출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작가 원고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야 구도가 이렇게 나오네. 저는 뭐 되게 단조로운데 네, 저쪽은 천재예요. 이미지 천재라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줬는데 엄청 멋있게 나오잖아요. 막 아 참 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이렇게 하네. 약간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흉내낼 정도면. 그 정도만 돼도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쵸. 그림이라는 것도 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단편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단편. 예. 그거 연재를 이걸로 뭐 연재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인데 이걸로 연재. 또 연재하시겠네. 수련용. 근데 방금 이 말씀은 진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또 단편집 하나 하겠네요.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요. 마음가짐.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롱톱의 마지막 질문은 만화를 그리면서 보면서 위로를 받았었기 때문에 만화를 계속 그리고 그 만화가 위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 만화를 보거나 그리면서 위로를 받나요? 예, 보죠. 보고 뭐 이 작품이 뭐다 뭐 이렇게 딱 꼬집어 말하는 그렇지만 보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요. 네. 그리고 약간 영상을 보는 것과 또 달라요. 영상을 보면은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재미는 있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만화는 뭔가 웹툰이라도 물론 책이 좀 더 그런 게 있는데 웹툰도 보다 보면 생각을 하게 그쵸,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으면은 여러 번 봐요. 저는 또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뭐 여전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만화가들한테 무슨 재능이 필요한가요?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전 몰라요.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스스로 만끽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작가의 의무 같아요. 난 독자들 감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최근에 감동하신 적이 언제예요? 물어보면 없어요. 그래요? 매일 감동하는 게 의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힐링을 해주고 싶으면 최근에 힐링 받은 적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없어요. 그러면 힐링 못 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독자에게 주고 싶은 걸 지금 최대한 만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아, 그러네요. 내가 작가면은 내가 또 하나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독자도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힐링을 계속 줄 수 있는 작가 윤필에게 계속 만화로 힐링을 받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이 된 것 같고 오늘 너무 즐겁고 심지어 깊이까지 아주 깊은 인터뷰를 해주셔서 난 좀 웃기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 근데 상상보다 예상보다 웃겼어. 제가 취미가 있어요. 뭔데요? 이게 샤워하면서 성대모사 하거든요. 어? 진짜요? 지금 뭐 지금은 판가라는 못하는데. 어, 아까 그래서 성대모사 하셨구나. 제 성대모사를 잠깐 했군요. 그래서 아, 그건 네. 성대모사 취해도 못 끼죠. 오~ 근데 막
그런 것도 해야 되나 혼자 생각했는데 안 해도 되지 다행이네. 제가 말렸을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진짜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에 함께 또 멀리까지 와주신 재수 작가님께도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또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 또 불러서 확고부동한 최다 출연 한 번 더 불러요. 기회가 그러니까. 된다면. 자, 홍란진 선생님 저희도 인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렇죠. 중국의 캐릭터 녹음해요. 네네. 여러분들 1시간 40분에 걸쳐서 함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라 산업대학교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다리 위 차체를 최근에 성공적으로 완결하신 윤필 작가님 그리고 피처링 재수 작가님 꾸몄습니다. 전 만화가중공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예, 저는 재수 작가였습니다. 예, 윤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